시흥 시화 IC에서 남한산 분기점을 잇는 수도권 제2순환선 시화 MTV 구간이 개통했습니다. 시흥시는 이번 개통으로 해당 구간의 주행 시간이 16분 단축되고 연간 127억 원의 교통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거북섬동 주민과 근로자 8만 5천여 명의 편의가 향상됐다며 시화 IC에서 남송도 IC 8.4km 구간의 조기 개통 동을요 청했 습니다.